영화 시사회를 가는데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야 돼서 제가 여기 위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키아라 씨, 진주네요. 저기 아니구나. 기대됩니다. 영화 첫 시사회. 두근두근두근. 이따가 예쁜 얼굴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전운전하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기 지금 제 앞에 막 식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저는 이제 차로 갈 거예요. 용은, 용은. 영화 시사회에 가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잠깐 깜짝으로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 보러 갈 영화 제목은 불량한 가족이라는 영화인데 박원상 배우님이 나오신데요. 여러분 7번방의 선물 다들 보셨죠? 거기 나오셨던 배우님 나오시는데 너무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영화 시사회를 가게 된 그거는 스타일리스트를 맡아주셨던 분이 이번에 그 불량한 가족 영화에 총괄 스타일링을 맡으셔서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지금은 시사회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는 또 흐린 날씨가 너무 흐려. 키아라 씨의 기분은 어떤 날씨인가요? 비옴이요. 미 아니라 비옴디 맑은. 키아라 씨의 기분은 지금 어떤 날씨인가요? 저는 항상 비 온 뒤 맑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가 오지만 저는 비 온 뒤 맑음처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는 게 윙크가 아니라 눈이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피곤하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피곤할 때도 당연히 살면서 있겠지만 그러니까 눈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눈에 피로가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약 600m 앞에서 다음 노래는 약 600m 앞에서 저는 그 상대방 이름이야. 완전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러면 김한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고피디님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신 그 이름. 최고의 선물 솔샘. 키아라의 첫 시사회. 두근두근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잘 보고 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시사회 끝! 키아라 씨 영화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고 감동도 있고 여러분 7월 9일 불량한 가족 개봉합니다.